회사에서는 뭐 잠깐만 회사에서는 뭐랬어? 어루만져야 그러니까 이 분들이 또 다음에 또 죽어요? 8명이 죽었는데 총 8명이 죽었잖소. 어? 그래놓고 시신들을 그렇게 방치해놓고 에? 유가족 여기도 전에 분향소 만들어놓고 그렇게 폐쇄적인 공간에 뭘 지원해줬어요? 에? 쪽잠 자고 있을 때 뭘 했어요? 에? 유가족 그런 슬픔에 쪽잠 자고 있을 때 뭐 했냐고 듣고 보니까 굉장히 불쾌하네. 아니, 그런데요 저도 양반들이 아, 말씀해보세요. 뭐 지원했는데? 아니 저도 유족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. 잠깐만. 나는 간철 사항은 네. 회사가 아니야. 노동부하고 그 방위사업청이야. 그것을 우리는 조질 거야. 일단 정문부터 해. 갑시다 형님. 분명히 이야기는 검수 노조에서도 분명히 입건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히 이야기가 그거 확실히 우리가 같이 안 가지고 노조원들 아니신 분들은 회사 관계자들은 여기 다 나가셔요. 우리가 지금 우리 비용으로 유가족이 비용을 대서 지금 노조원들한테는 정말 슬픔을 같이 하는 노조원들한테는 음식도 제공하고 하고 있는데 회사 직원들한테는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. 뭘 줬어? 회사에서 우리한테 뭘 해줬냐고. 작년에 네? 지원하러 오셨다면서요? 예? 네. 뭐 지원하는데? 유족 대표들하고 네? 협의해서 하고 있어요. 뭐 협의했는데 그래? 일단 뭐 협의했는데 말을 해보라 이거. 전부터 해. 저희는 계속 있어서 지원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처음부터 좀 만들어놓고 지원을 해준다 해야지. 드신 거에서 이전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.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절차가. 물어보시고 네. 들어가.